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누르면 안 돼? 아, 그래? 누르면 안 돼? 안녕하세요. 점점TV입니다. 주말은 잘 쉬시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배수통 교체와 부분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해주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가져온 제품은 배수통 대자, 가정용에서 보통 많이 쓰시는 타입이고요. 아니면 뭐 소자도 있을 것이고, 대자, 소자 세트도 있을 것이고, 소자, 소자 세트도 있을 거고, 그렇게 종류별로 많이 나옵니다.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자 트랩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쓰시는 기본적인 통입니다. 대자고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뚜껑과 음식물 찌꺼기를 처음에 막아주는 부분과 마지막에 물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벨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싱크대 위로 올라오는 악취를 막아주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클로즈와 오픈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은 닫히는 거예요. 보통 이 부분만 씻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이 밑에까지 같이 씻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냄새가 방지가 되거든요. 여기 위에 솟아 올라와 있는 이 파이프 부분이 이 부분보다 위에 위치하게 돼서 이까지 물이 차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가스가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이 벨트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독일의 벨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다고 해서 벨트랩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냄새가 방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통에 결합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싱크대에 물이 찼을 때, 만약에 뚜껑을 닫고 물을 채우고 있다가 내가 잠깐 깜빡했다, 내가 어디에 막 갔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싱크대를 물이 넘어가게 하지 않고 이 부분으로 배수가 이루어지게 돼서 이 옆부분으로 통해서 이 밑으로 물이 다시 빠져나가게 하는 싱크대 넘침 방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보통 가정에서는 이 앞부분은 잘안 쓰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싱크대에 이미 기본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뭐 손드릴이나 그런 걸로 푸셔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구멍과 볼트구멍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먼저 끼워놓고 싱크대 뒷면으로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끼워가지고 볼트구멍을 이렇게 딱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체결을 하면은 싱크대 이 부분이 체결이 돼요. 이거를 먼저 체결을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뒤에 체결을 하셔도 되고, 먼저 체결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 일이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먼저 싱크대에 지금 이 부분이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싱크대 문짝을 열면요, 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육아와 설치 방법이 똑같아요.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밑으로 통이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고 이제 위에 부분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손으로 톡쳐 올리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살 돌리면 이 부분도 제거가 돼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재조립을 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이 부분을 올리게 되고, 밑에서 이 부분을 쪼아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밑에 고무 패킹이 있기 때문에 막안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안 잠그셔도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물을 막아주고, 위에서 물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물압 때문에 더 물이 새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신 다음에요, 이제 냄새가 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이제 밑에 물을 빼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을 빼주는 이제 배수호수 부분인데, 싱크대 밑으로 배수호수를 쭉 보고 쭉 가시다가 싱크대 판 밑에 보면은 발이 있고 발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발 가림막을 제거를 해보시면은 밑에 PVC 50 파이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통 기본적으로 이 악취 방지 캡이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만약에 우리 집은 싱크대 밑에서 악취가 너무 난다 그러면은 이 악취를 제거해주는, 이 악취를 막아주는 이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를
막아주는 이제 이 부분도 고무 패킹 같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문점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 캡을 하나 구매를 하셔서 막아두셔도 뭐 기본적인 악취는 제거가 되죠. 원천적인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올라오는 악취를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제품이 이런 제품입니다. 아니면 싱크 대용으로 악취 방지 제품이라고 철물점에도 종류별로 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사시는 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붙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고요. 이제 아까 이 부분을 설치를 하셨죠. 밑을 풀어서 위에서 체결을 하고 이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고무 패킹이고요. 위에서 체결을 해서 밑에서 쪼아 올렸죠. 쪼아 올린 다음에 이 오버블로우를 담당하는 부분을 좀 뒤로 오게 이렇게 설치를 하신 다음에요. 처음에 설치해 두신 이 오버블로우를 뒷면에다가 체결을 해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으면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 두시고 다음에 이 밑에 물이 빠지는 배수 부분도 똑같이 체결을 해 줍니다.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밑에 호수 부분이 꼬이거나 뭐 싱크대를 설치, 저 세면대를 설치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호수를 꼬아가면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싱크대는 물이 내려가는 양도 많고 기본적으로 이 벨트랩이라는 부분이 악취를 막아주기 때문에 호수를 안 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자가 되게, 만약에 우리 집 싱크대가 되게 낮거나 밑에 있는 배수관 깊이가 얕으면은 호수가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르시면 되는데 보통 파이프에는 깊이 넣어도 쭉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거를 먼저 끼워 놓으시고요. 이 부분을 파이프 위로 쭉 올려주신 다음에 이 싱크대를 배수통을 설치를 하시고 그 밑에 보이는 50파이프에다가 이 부분을 꽂게 되면은 이 싱크대 배수통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혹시 이 부분도 새 걸로 교체를 하고 밑에 악취망도 악취캡도 달았는데 만약에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관을 한번 청소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부분이 감당 못할 정도의 악취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밑에 배수관을 좀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싱크대 배수통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부분이 하는 역할과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수통 교체하는 영상이었고요. 지금까지 철물점TV였고 남은 주말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